이 집 또 장사 엄청 잘해. 내가 볼 때 50바트짜리 음식을 하루에 한 200개 파는 거야. 양이 많아요? 파란색 보이지? 파란색 보이지? 파란색 보이지? 냉장고가 아니고 아이스박스였어. 냉장고 보관하는 거야. 아, 냉장고 없지. 그러니까 이 집도 재료가 다 되면 그냥 문을 닫아. 근데 3시, 4시쯤이면 그냥 끝나요. 아침, 점심 거의 장사를, 저녁 장사 안 하더라고. 저녁 장사를 내가 저녁에 왔었거든? 아. 왔었는데 재료가 없대. 그럼 냉장고를 쓰면 되잖아. 너무 비싸. 전기세. 아. 전기세가 어마어마하게 비싼데. 아니, 이 태국이 그래. 그러면서 확 정리가 되더라고. 아. 그러면 냉장고 있는 식당은 비싸겠구나. 비싸지. 그래서 뭐 팁이 따로 받고 막 다 그러고. 이 집은 파타야를 내가 세 군데서 먹어봤는데. 고를 수 있어. 파타야 안에 니 포크 넣을래, 소고기 넣을래, 아니면 해산물 넣을래. 해산물 들고 있어. 김치밥 밖에. 볶음밥, 뭐 이렇게 새우 있잖아. 그게 마트에 파는 거지. 약간한 거. 약간한 거. 그거 한 8마리 이렇게 넣어줘. 오징어도 좀 썰어줘. 그런데 아쉽지. 포크가 제일 맛있어.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넣어버리면 그 기름에다가 막혀버리니까.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와서 다른 데 뭐 국수 이런 거 먹어봤는데, 와, 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두 번 다시 못 먹을 정도의 강력함이 있어. 근데 여기서는, 어? 중화요리 볶음밥인데? 아. 그래서 매일 여기 와서 먹었어. 한 끼 먹으려고? 아니, 여기서 사면 한 번에 다 못 먹어. 양이 많아. 지금 두 개씩 됐잖아. 남자들 한 4명이 좀. 얼음 더 줘? 아니야. 배달 가는 거. 똠양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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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똠양꿍. 근데 나는, 나는 안 맞더라. 엄연고 안 맞더라. 약간 짬뽕 국물 같은데 아니야? 그러니까 깊이 있어야 되잖아. 그 맛이 알잖아. 아, 어떤 맛인지 알까? 맛이 굉장히. 근데 여기 음식 전반적으로 약간 처음에 다 밋밋해. 먹었을 때. 아닌가? 어제 왜 육수 처음에 이렇게 했을 때 밋밋하지. 아. 국물 안 올랐어. 근데 거기다가. 근데 추가해야지. 식초랑 고춧가루 채웠다고. 아, 거기 있다. 어. 그러니까 이거 딱 봐도 보면 오, 뭔가 점프한 것 같이 깊이 있게 보이잖아. 아. 근데 안 나. 그냥 굉장히 가벼운 맛이야. 중요한 건 바디감. 됐다. 맞다. 아, 아야. 미리. 맞다, 야. 들어가는데 이거 맛있어. 오, 봐. 그리고 이거. 어, 이거는 친다. 뭐야? 라임. 라임 같은 거. 원래 바꾸고 갈 때 중화요리집에 양파 안 써요. 근데 이, 다른 집도 양파를 안 쓰는데 이 집을 쓰더라고. 그래서 이게 오래 걸려. 처음에 계란 딱 풀고 고기 넣고 양파에 수분을 계속 이렇게 하면 또 날려버려요. 간장 볶음이라고 그러더라고. 불맛 팍 나. 새 음식 나왔어.
맛이 유효. 이거 역시 기본적으로 계란이 제일 먼저 들어갔어. 아. 그렇지 봐. 고기 이렇게 면이 아, 식감이 좋아. 이거 중국 당면. 한국에서. 아 그렇게 불러? 넙죽한 거? 아, 괜찮지? 근데 조금 간이 좀 약해. 좀 심심하지? 이걸 넣으면 되거든. 딱 처음만 맛이 느껴지고 그 뒤로 그냥 밋밋. 그래서 이제 고춧가루를 나는 쓰거든. 매우 딴 거 안 해. 해봤는데 안 맞더라고. 이게 탄수화물 땡기라고. 제가 다른 집도 먹어봤는데 이걸 먹어봤거든. 이 집이 제일 푸짐해. 이 고기랑 이 내가 나는 개인적으로 야채 좋아하거든. 엄청나게 알려. 페리마치 까? 이분이야. 저분이 장인이야. 구교. 근데 지금 안 해줄 걸 딴 분들이 해줄 거야. 그냥. 안녕하세요. 해보니 마사지 마스터로 까? 마사타. 몇 년생이지? 네, 이거 입어야 돼요? 입는 거? 아니, 모르겠어. 난 안 입는 거. 입으라는 건가? 몰라, 모르겠어. 그러니까 오일 마사지는 아닌데 그 나는 항상 먹거든? 마사지 봐. 이따 찍어야지. 이분이 이 파타야 이 근처 동네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. 예약을 해야 돼. 지금은 직원을 이제 교육하면서 직원을 마사지 해주고 있어요. 이분이 저 발로 바른데 이 발을 손처럼 써요. 단순하게 이게 그 뒤꿈치로 누르는 것 같죠? 근데 아니야. 발가락으로도 뭘 해.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, 이분. 그러니까 비치에 해변가에 젊은 아가씨들을 또 여기 와서 한수 배우고 간다. 다른데 나랑 서비스가. 나 이런 거 안 줬는데. 까운다. 나는 맨날 벗겨놓고 했는데. 이 아주머니가 맨날 툭 치는. 나 거기 툭툭 쳐. 그럼 나 가슴 툭툭 치고. 웃음이 넘쳐나는. 재밌다, 그분. 마이 프렌 퍼스트 타이 마사지 퍼스트 얘 이분들하고 술 먹으면 진짜 재밌어. 하도 왜 그냥 웃음과 행복이 넘쳐나는 마사지샵이야. 먹겠다. 첫 마사지입니다. 여기는 서양 덩치 큰 할아버지, 아저씨들 많다 보니까 팔꿈치랑 무릎을 많이 이용해. 베트남에서는 엄지 손을 많이 이용하거든. 엄지 손가락. 왜? 왜 히펜?
Where he pen? 알았어. 뭔 소리 뭐라더라? One massage back leg. Oh, right. Okay. Where he pen? 종교해. 팔꿈치로. 이게 세네. 악력이. 아, 그래. 아, 잠깐 만져줬지. 어, 와. 시원한데, 확실히, 그, 아픈 부위를 누를 때가 더 시원한 것 같고. 지금 받은 게, 네. 가장 그, 베이지 타이고, 아. 그러니까, 베트남이랑 달라. 네. 막, 이게, 팔꿈치로 막 문질러버려. 네. 손가락을 잘 안 써. 네. 근데, 네가 250바트짜리 오일 마사지를 받잖아. 그러면 몸에 막 기름칠을 쫙 하면서 이제 손가락을 써. 지금 하는 거에 좀 더 디테일한 맛이 있어. 어, 저 가게 왜 문을 열었지? 저 사람 오늘 총 3층도 안 자는 건가? 몰라. 확실히 사장님이 최고. 마사지라는 걸 처음 받았잖아. 괜찮다니까? 뭔가 또, 와, 시원해. 혹시, 엎드린 상태에서 등 꺾었어? 등 꺾였다. 척추. 이렇게? 아, 안 했구나. 그거 안 한 것 같아. 저한테는 장난도 안 치던데? 왜 너한테 장난쳤지? 커피주셨습니다. 이렇게 식당이 문이 한 시간 뒤였는데 커피 하자고. 가격은 한국보다 싼 것 같아요. 케이블에서 커피 팔았나? 천원. 맥도날드가 팔고 뭐. 웬만하면 충격을 잘 안 맞는데 워낙 충격적인 게 많이 가지고 그 새 부자가 이렇게 식당에. 나는 그 사장만 이게 트랜스젠더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동생, 남동생도 여동생이 되어버렸고 누가 보면 걔들 아버지야. 생긴 게 똑같이 생겼어. 근데 아버지도 엄마가 되어버렸어. 와, 그게 제일 충격이야. 뭐 차려대? 살짝 찍어 한번 줘. 그러니까 살이 안 빠지지. 니가 뺄 생각이 없는 거야. 빼야지. 근데 니 분야도 니 결혼하고 하면 진짜 풀려버려. 더 이제 살짝? 당연한? 아니 그게 아니라 늙어가. 니 내 친구랑 술 먹는 녀석 봐. 진규. 뭔가 한 이틀 있었는데 뭐가 인상적이니? 토마호크입니다. 호박 중에 또 나왔습니다. 토마호크. 와우! 똑같아요. 얘도 이걸 닭고기라고 생각을 못해. 아니 와서 뭐 먹어. 아, 딴 집 가봐. 딴 먹으면 닭고기인데 이 집은 딱 먹으면 그렇지. 돼지고기. 돼지고기라고 그러나? 그 먹은 것 같았어. 그 육 그 이제 질감뿐 아니라 그 뭐라 그래? 그 비주얼도 그렇고 향도 그렇고 이제 찢어지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코이처럼 하여튼 그래. 원탑에 이 동네. 나한테 맛집 알려달라고 파타야 이 집에 이 집 최고. 인정? 인정. 얼마?
400원. 아니, 40바트. 40바트. 그럼 얼마죠? 1600원. 1600원. 그리고 이것도 좋아, 씨. 나는 이것도 좋아, 씨. 야, 알아서 가져가니, 씨. 꺼. ลงเป่าที่ยังไม่ได้ไงหลังนะเราไม่ขายใช่ไหมเราไม่เป็นไรอยู่แล้วไม่เป็นไร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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ไม่
뭐 그렇게 있나? 딴 맥주들은 4.5도, 5도 이런데 이거는 6.5도고 샴페인과 맥주를 섞어. 도마를 안 써. 절구질 못해. 이렇게 하더라고. 이거 코리아. 아, 까오레. 코리아, 까오, 나, 어, 나. 사우스 코리아.